435 기초영어 1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뭘 공부하게 될까요? 라우를 두 번째로 공부하네요. 지난 시간에 되게 긴 문장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How many times do I have to ask you to ask him to persuade him to tell him to allow me to stay here longer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건 이제 되게 쉽죠? 어제 걸 연습하신 다음에는 이게 되게 쉽습니다. She allowed me to. 그녀는 나한테 허락을 해줬다. 엄마겠죠? Me는 어린아이입니다. She allowed me to stay up late tonight. 오늘 늦게까지 안 자고 놀아도 된다라고 엄마가 나한테 허락해 주셨어. 라는 아주 쉬운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수동태로 바뀌는 것. 수동태로 바뀌어서 아예 조동사처럼 쓰이는 것, 요거를 오늘 확실하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위에 문장이 수동태가 된 겁니다. 자, TV는 좀 내리고, 요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주어가 she죠. She allowed me to stay up late. 요렇게 되어 있는데, 수동태라는 것은 요 놈이 주어로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놈이 주어로 나가버리면 allow ought 동사니까 ought 동사는 ought 동사는 o 다음에 to죠. 근데 o가 사라지니까 그냥 allow와 to가 붙어버립니다. I was allowed. 그 다음에 떨어져 있던 놈들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수동태로 바꾼 게 자주 사용되면 마치 be able to처럼 하나의 조동사처럼 쓰인다는 것이죠. 나는 밤늦게까지 안 자고 놀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be allowed to를 어느 게 더 많이 쓰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Allow someone to도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많이 연습해야 되고 be allowed to, be allowed to 이것도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be allowed to가 탄생하게 된 과정만 봤습니다. 자, TV를 다시 켰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은 너무나 많이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You're not allowed to smoke here. 또는 allowed 자리에 우리가 한참 앞에서 공부했던 suppose도 참 많이 쓰입니다. 따라와, 빨리빨리 따라와. 요즘 제 컴퓨터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You're not supposed to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You're not allowed to smoke here. 이런 식으로 아예 조동사로 완전히 굳어진 것처럼 You cannot smoke here와 같은 구조잖아요. 그런 식으로 You may not smoke here 이렇게 조동사화된 be ought 동사의 pp bpp to가 어떻게 이렇게 조동사로 변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 변한 결과를 얼마나 많이 연습해야 하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